자, 우리도 밥을 먹었으니. 네. 또 우리 이 산, 이참이 저 새들도. 네.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이거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쥐가 못 올라가게. 어? 또 이것도 내가 연구 개발한 거예요. 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모이를 줘 놓으면은. 아, 그럼 쥐가 안 먹고 새가 먹어요? 쥐는 못 올라가지. 자,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줬으니까. 네. 산에 새들도 좀 나눠주자고. 네네네. 예. 이제 이걸 가서. 산에가 또 좋은 거 있으면은. 네. 또 좀 얻어가지고 와야지. 그냥 빈 걸로 올 수 없잖아. 네네. 산에 갈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 눈 속에서 산새들은 잘 살아있을까요? 자연인의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산새들이 모이를 찾기 쉬운 양지로 향합니다. 새들아, 네 할아버지 왔어. 와서 내가 이렇게 뿌리는 거 먹는 거 놓고 먹고 겨울 살라. 잘 먹고 병나지 말고 잘 자라. 자, 이 친구 한번 뿌려봐. 네네. 새들아, 많이 먹어라. 배고프지? 야, 산새들에겐 오늘이 잔칫날이네요. 봄이 오면은 우리 만나가지고 또 대화하며 나누면서 또 한 해를 보내자. 알았지? 알았지, 새들아. 이제 와서 찾아 먹을 거예요. 뭐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산에 함께 사는 동식물들을 가족처럼 챙기는 자연인. 이따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랩니다. 오! 이거 지금 멧돼지가 지금 칡룡굴을 파다가 우리가 오니까 지금 도망갔어요. 이거 멧돼지가 파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도 그렇고. 자, 이제 이걸 이렇게 파요? 입으로 두 덩아리로 코지. 그러니까 코지. 그걸 이렇게 파뒤져가지고. 보통 크기가 아닌데요. 예상치 못했던 수확에 절로 신이 납니다. 짐승이 맛있다고 먹으면은 우리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짐 얻어가지고 가서 네. 한번 그 맛이나 한번 보자고. 멧돼지가 선택한 치기니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오,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 힘이 바로 이런 자연을 얻어먹고 또 사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에서 뭔가를 얻는 일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가도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데요. 우와. 야, 이거 오늘 밤까지 파도 이거 다 못 버리네. 아, 이거 길어요. 가만히 있어요. 됐어. 우와. 결국 먹을 만큼만 잘라가기로 합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한참 먹을 수 있겠네요. 야, 향이 정말 진하네요. 아, 이거 볼 때는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네. 이 나이를 보면 이게 한 50년 넘었어요. 새한테 모이를 주니까 멧돼지가 또 칡을 주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저 나눠 먹는 거야, 뭐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인의 소박한 수입원인데요. 큰 돈이 필요치 않은 생활이기에 욕심 없이 그저 자연이 주는 대로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도둑이요, 이게. 오! 겨울에 보기 힘든 더덕줄기를 용케도 찾았네요. 나는 네. 여름에 네.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달렸을 때 이렇게 꽃이 폈을 때는 절대 안 캐요. 아, 씨가 다 떨어진 다음에. 그렇지. 꽃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씨가 다 떨어진 다음에 그때는 이제 내가 이렇게 발견하면 이건 내가 캐요. 산에 왔으니까 또 네. 산도덕 한번 먹어봐야죠. 이거를 네.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 나오네. 오! 여기 있네. 오! 야. 줄기가 실하다 했더니 두 뿌리가 나왔네요. 야, 오늘 수확 정말 훌륭한데요. 우리가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맛을 한번 보자고. 이 맛이 어떤가? 네. 야, 진짜 속살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하얗죠? 냄새. 아, 좋지. 와, 이 냄새 정말로 이거 마이 프렌. 네. You eat.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시큼하네, 그냥. 얼마나 맛있어? 되게 맛있지?
아, 진짜 시원하고 달짝지근한 게 배 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맛있지? 잠깐 우리 여기 앉아서 쉬어서 이제 집에 내려가자고. 아, 그럴까요? 네.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연인. 외국에서 보낸 그의 젊은 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는 돈을 잘 벌어가지고 이 가족한테, 가족이 한국에 있으니까 가족한테 계속 보내가지고 내가 보내는 돈으로 애들이 학교도 다니고 그 했어요. 리비아. 내가 거기에서 또 일을 해가지고 원유 회사 기름 뽑는 데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돈은 얼마나 버셨어요? 80년도 당시로 얘기하면은 한 달에 우리 돈으로 내게 한 달에 월급이 240만 원 됐어요.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월급이 내가 나가서 그 외국에서 일하는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그 월급을 따라오지 못했지. 뭐 일부는 이제 한국에 보냈지만은 이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해보려고 저축해놨던 거. 그걸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요르단 들어가가지고 이 강도를 다 해버린 거요. 그건 총강도요? 그렇지. 총강도. 돈도 없이 거지가 돼가지고 국제 거지. 노숙생활. 아... 국제 거지가 되는 거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차비조차 없던 자연이는 초라한 모습으로 차마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없어 떠돌이로 여러 나라를 전전했다는데요. 돌아다니다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들어가가지고 소형 가구. 그런 걸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걸 해가지고 또 이제 좀 돈이 좀 이제 이렇게 세빙이 됐는데 군부가 이제 구태타를 일으켰다고. 총 가진 흑인들이 경찰이고 군류가 싹 강도로 변해 무법천지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 뭐 하는 이런 업체는 와가지고 다 잘 대놓고 다 털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거지가 또 된 거예요. 아, 그럼 또 그걸 그 총에 또 이제 당한 거예요. 그 두 번을 당하고 나니까 또 달라지는 마음이 또 달라지는 거지. 돈이라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을 위협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돈 없이 그냥 무전여행으로 그냥 살아가자. 그러니까 세계 9개인 한번 시큰하자. 하지만 맨몸으로 해외를 떠도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하여튼 뭐 짐승 기르는 목장에 가서 짐승 똥도 치워보고 유람선 배 타고 청소도 하고 또 이제 그 냉동 운반선 타고 그런 일도 해보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강도를 두 번을 당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그 당하기 이전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위험하게 나가지 전부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강도를 이렇게 당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날 뺏어갈 게 없으니까 주위에 보는 사람들도 전부 악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선한 사람으로. 어쨌든 그럼 다시 돌아오셨는데 도시 생활을 택하시지 않고 자연을 택하신다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욕심이 없이 살 곳은 산속백이 산밖에 없어요. 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사람과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준 건 자연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고국의 자연 속에서 낯선 행복을 맛봅니다. 오늘 수학도 좋으니 승윤 씨에게 특별한 저녁을 대접하겠다는데요. 아니, 닭 잡으시게요? 어. 닭 잡으셔도 돼요, 이거? 아니, 지금 내가 영양 보충시켜주려고 그래. 어떤 놈을 붙든지 암놈. 네. 저 암놈을 얕던 붙들냐고. 아유, 기운이 넘치네요. 붙들어보라고. 아, 이게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상 잡으려니까 막상... 활기 넘치는 토종닭들은 헬스맨 승윤 씨도 작아지게 하네요. 아무리 꽁무리를 쫓아다녀 봐도 좀처럼 잡혀주질 않습니다. 보다 못한 자연인이 낚아채는데요. 아우, 정말 힘이 좋습니다. 뭘 먹었나? 아이고야, 미안하다. 이게 이제 잡아서 이게 영양 보충할 거예요. 자, 이제 됐어요. 나 이제. 토종닭을 잡아 만든 자연인의 특별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둘러 조리에 들어가는 자연인. 아, 이번에도 평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이 레몬은 또 뭔가요? 여기 닭의 이제 그런 냄새 그런 걸 이제 없애우기 위해서 소화에도 좋고. 재료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자연인의 야심작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 요거를 숯불에다가 이렇게. 그런데 고기를 굽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죠? 자, 이거 치워요. 이걸 같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오. 맛 하나는 확실히 보장한다는 자연인 표 바비큐구입니다. 아, 이걸 이렇게 엎어놨고요? 이래 놔두면은 네. 열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이 열이 또 위로 이렇게 들어가 돌면서 전체가 구워지는 거예요. 기름은 또 아래로 쏙. 그렇지, 기름은 이제 아래로 떨어지고 이제 한 시간 내내 굽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이나 구워야 돼요? 금방 굽는 게 아니라고. 배고픈데요? 아유, 참아야 돼요. 아이고, 이거 이제 아르헨티나 이제 요리 방법. 아, 아르헨티나식이에요? 이게 완전. 기대가 커질수록 한 시간은 10시간처럼 더디게 흐릅니다. 아, 점점 참기 힘들어지는데요. 이제 먹어보자고. 배고픈데 고생. 와, 잘 익었다. 야, 이거 반질반질한 윤기하며 노릇한 빛깔까지. 와, 정말 예술입니다. 자, 우와, 진짜 잘 익었다. 다리를 내가 하나 뜯어줄 테니까. 네. 승윤 씨, 오늘 대접 확실히 받네요. 자, 먹어봐요. 아, 야, 진짜 기가 막히게 구웠는데요. 야, 이제, 날개를 드시네요. 아, 이 날개가 이 닭은 날개를 먹어야지 고기를 먹은 거지. 진짜 담백하고 맛있네. 이 닭 껍질 속에 이 레몬즙이 싹 잘 배가지고, 아, 이 뭐라 그럴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난 너무 맛있어서 말을 못하고 얼른 먹어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 이 숯불로 오래도록 구운 게 있기 때문에 기름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나에게 건강 음식이에요, 전부. 아, 너무 맛있다. 한국에 다시 들어온 거는 그러면은 그게 한 몇 년도쯤이었어요? 1990년도에 한 3월경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그러면 가족분들을 한 번도 못 보신 거예요? 아니, 들어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저 만났다고. 만났는데 내가 거지로 들어와 놓으니까 그 참 기대고서 어떻게 용기가 안 나가지고 난 나대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외국을 나가겠다. 이러고 지금 이제 한 것이 나가지 않고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장에게서 돌아섰던 가족들. 그에게 가족은 미안함과 상처로 남았습니다. 아, 그 원망을 내가 들었지. 뭐 당연히 들어야지. 에? 돈도 없이 거지니까. 그리고 뭐 그렇지만은 나는 내 지금 상대방에게 그 원망을 내가 돌려주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항상 지금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제일 미안하세요? 아, 그건 내가 저 가장 부모로서 내가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미안하지. 그럼 굉장히 답답하셨겠네요. 아, 그대를 당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강도를 당하고 외국이니까 단돈 일불도 없이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살아나갈 길이 없지. 나일강이 카이로에서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거기를 가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그 강에 가서 얼마나 있었다고. 근데 안 죽어지더라고. 갑자기 내 이 뇌리에서 어려서부터 그 현재까지 싹 돌더라고. 거기서 결론적으로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거기서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살기 시작한 거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가족에게조차 손 내밀 수 없었던 그때 절망감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린 거요. 지금 현재 주어진 그대로 만족을 느끼면서 이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요. 밝은 달이 떠오른 밤. 평소엔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한 물에 승윤 씨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네요. 자연이는 또 뭘 준비하시나 본데요? 오! 어, 그게 뭐예요? 오! 아코디언이네요? 이거 아코디언인데? 네. 작년에 네. 내가 산에서 산삼을 캐가지고 오, 산삼이요? 어, 그래가지고 이걸 250만 원 주고 장만을 했어요. 오! 근데 생활비도 지금 좀 부족하실 텐데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 있어가지고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제 이 아코디언으로 그냥 항상 이 음악을 친구로 생각해요. 그리고 산다고.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네네네. 맨몸으로 여러 나라를 떠돌던 시절, 그의 마음속에 항상 그리운 존재였던 고향. 이제 그곳을 마음껏 누빌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나도 기분이 좋아요. 최고 최고. 아, 고마워요. 과거에 내가 많은 고통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헤매고 이랬던 시절을 생각하면은 지금 가장 내가 마음이 편하고 또 행복감을 느껴요. 자연은 나의 친구요. 나의 또 마음의 안정된 터전이라고.